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배상책임보험 및 근제보험을 강의하는 강사 임경아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아는 얼굴도 있는데 오늘 또 처음 뵌 분도 있어요.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오기 전에 우리 담당자분께 먼저 말씀을 좀 듣기는 했는데 올해 시험을 이제 합격들을 이제 1차는 하신 거죠. 그리고 2차 과목을 또 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어느 정도 좀 그런 분들을 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하니까 이미 2차 과목을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독립 손해사정사로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험사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또 보험 소비자를 또 이제 입장에서 보험 소비자를 그 돕는 그러한 그 위치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필인데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지금 이런 일들을 해왔고 지금 이렇게 위치에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배상책임보험이 근제보험에 대한 부분들,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워낙 기본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차 과목은 우선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2차 과목이 네 과목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 네 과목은 우선은 모든 시험이 다 그렇겠지만,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격증 시험이 다 그래요. 시험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그 계획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점점점점 그 구체적인 그 계획이라는 것은 뭐주 단위가 됐든, 그러다가 주 단위에서 일 단위로, 그리고 시간 단위로 해서 그 계획이 점점점점 더 구체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책과 자보, 그리고 산보험과 의학, 좀 비슷한 패턴의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데 묶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좀 효율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그 과목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하고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되면 제가 누누이 좀 여러분들, 좀 수험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전 반드시 그걸 해결하고 가시라는 부분들을 당부를 드려요. 그러니까 모르는데도 질문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할 정도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없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꼭 짚고 넘어가시라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당부를 드리는데, 그리고 저하고 배웠던 내용들은 절대로 그 줄을 넘기지 마시고 해결하고 가시라. 그런 부분들을 늘 당부를 드리면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리고 저희 시험이 이제 계산 문제랑 약수를 좀 믹스해서 그 출제가 되는데, 그런 내용에 있어서 좀 약수를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험에 임박하기 전에 제가 좀 약수를 좀 추려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행이게도 약술이 거의 출제 빈도가 조금 적중률이 높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저를 믿고 좀 따라오시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도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 있다 하시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우선 학원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이론, 그리고 문제풀이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왔어요. 그리고 5월부터는 핵심 이론과 그리고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파이널 리뷰랑 실전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을 하면 시험을 보러 가시게 되는데,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는 이제 저하고 진행을 했던 수험생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께서 기본 이론과 문제풀이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오픈을 해서 열어 드릴 거니까 핵심 이론 강의에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수업을 좀 진행해서 여러분들이 좀 독학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실 거예요. 그래야지 핵심 이론을 좀더더 효율적으로 저하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러한 순서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만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배상 책임 보험이 근제 보험이 어떤 과목인지 좀 설명을 잠깐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상 책임 보험이 근제 보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때 내가 아프거나 내가 내 아이 물건이 뭔가 망가지거나 했을 때도 보험에 가입이 되지만 말 그대로 배상 책임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그로 인해서 지는 법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에요. 그로 인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결국은 가해자가 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중요하겠죠. 근데 책 제목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그 과목을 생각을 해보시면 배상 책임 보험 및 근제 보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목은 하나의 그냥 배상 책임이라는 하나의 과목이긴 하지만 크게 근제 보험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배상 책임 보험은 우리가 예를 들어 화재가 발생을 해서 다른 사람의 뭐 재산을 뭐 이제 피해를 주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다면 당연히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담보해주는 그런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된다든지 했을 때 누구나 가입을 하는 그러한 보험 상품이 있을 거지만 근제 보험은 우리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을 시켰을 때 근로자가 재해를 입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또 담보해주는 보험 상품이 바로 근제 보험이어서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근제 보험도 하나의 배상 책임의 하나이긴 하지만 이런 근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산재 보험이라든지 뭐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약간은 독특한 그런 법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배상 책임 보험의 넓은 그런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그런 상품 안에 들어는 있지만 마치 전혀 별개의 그런 상품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의 과목에 두 개의 큰 상품을 공부한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하고 공부를 하실 때에는 결국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하시기 전에 법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법률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시게 되고 나서 각 보험 상품, 결국은 이 해당 보험 상품에 대한 부분들을 아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상품이 담보를 해주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 결국 손해액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제 공부가 되어지면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와 함께 하시게 될 거고 출제 경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근로자 재해에 대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그로 인해서 이제 근로자가 뭐 다친다든지 사망을 한다든지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이 한 40%가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강제로 가입하는 보험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또 임의보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한 30%씩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러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약술이 사실 계산 문제가 60인데 이 계산 문제도 완전 계산만 60%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술의 혼합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요즘은 약간 약술의 비중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약술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출제가 되고 거의 대부분 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배상 책임 보험이 근제 보험은 우리가 2차 시험에 2교시 때 치러지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나는 법을 전공하지 않았는데 좀 부담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선택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
어떤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선택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그 강사의 열정을 좀 보시길 바래요. 과연 저 강사가 나를 합격시켜줄 만큼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올해 1년을 맡겨도 될런지, 그런 부분들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의의 스킬, 그리고 업 경력, 그 강사의 뭐, 그,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 사람의 학력,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께 장담하건대, 저를 비롯해서 저희 EPS 모든 강사분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합격으로 갈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을 안내해 줄수 있는 정말 그러한 강사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올해 저희 EPS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그 기쁨의 그 문에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꼭 현업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